젊은 애들은 저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회전이. 우리는 벌써 좋다 그 말 안 하고 쳐다보는데. 그렇죠, 찍잖아. 네. 틀려. 그래가지고 감각이. 영재 친구구만. 네. 영재는 어디로 사라졌어? 영재, 응? 우리 영재. 영재 있던데요? 가끔 보이던데. 예. 이 친구 같이 이렇게 착실하게 집안일도 듣고 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그래야 하는데 가끔 지 기술만 믿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저 허수경은 안 돼. 나는 착실했구만. 응? 나는 착해. 아, 그러니까 하는 얘기요. 누구만자 아니라 시도도 못 한다고 니 탓 아닌가 몰라. 그러면서. 나중에 이렇게 벽지를 오려가지고 족자를 만들어요. 저기 표고를 해야 하는데. 표고 심은 되니까. 네. 이게 잘 떨어지나? 지가? 이제 잘 떼야지. 떼는 법이 있어? 물을 묻혀서? 그 도배하시는 분은 잘 떼요. 네. 잘 떼더라고. 한꺼번에 떼어버리더라고. 네. 쫙 이렇게 떼던가요. 아, 네. 여기 좀 이렇게 떼어달라고 떼어주던데. 잡구나? 이제 서서는 아, 근데요. 아니, 벽지 괜찮아요. 얼마나 미국에 오차해졌고, 이 벽과는 이런 벽지 있는 것이 나서요. 깔짝깔짝 보면 꽃 나오고 잎 나오고 근데 그걸 거. 우리는 도저히 못하죠. 왜요? 그런 것이 아니지. 금방 배워요. 훨씬 뭐 이런 것은 2주만 배우면 그려내요. 2주만 연습하시면 그려내야 됩니다.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. 느낌이? 네. 이게 부귀옥당이라는 그림 말이거든요. 예. 부귀옥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꽃은 전부 다 뜻이 있어요. 올라가셔도 돼요. 네, 뜻이 있어요. 어, 사무로지네. 괜찮아. 뜻이 있어가지고 이 뜻이 옥당은 부귀를 뜻해요. 예. 집안에. 예. 그래서 집안에 지금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바위를 첨부하면 장수를 뜻해요.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부귀옥당이라는 그림이에요. 감이 좋대? 멍지는 흠 받았다. 나는 그림에 대해서 뭘 모를걸. 진짜 컴퓨터지. 그 우리는 그래도 조금 보는 분은 좀 얕단다 쓴데 얘는 그런 거 몰라. 화배 선생님 여기가 직접 이렇게 효과를 쳐줬다는 거죠? 가문의 영광이지만
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옛날에 시골 노인이래도 좀 시조하러 다니셨어요. 예. 시조 상도 많이 갖고 아마추지요. 지금 생각하면 어디 대회도 많이 나가고 네. 그 친구분들이 글을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.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글이 하나도 없었어. 그렇게 많은 글이 다 어디로 가고
대리만까 손을 무겁게 못하고 있어요. 뭐 줄까? 세필. 이렇게요. 막 찍어드려요. 잠깐만.
접시 하나가 필요한데. 둥근 접시 하나. 아니 이런 거. 응. 이런 조금 큰 거. 좀 가까워. 같은 거. 아 초코